모자를 쓴 두 남성이 아파트로 들어옵니다. 태연하게 승강기에 탑니다. 두 시간쯤 지나서 한 손에 종이 가방을 들고 아파트를 빠져나갑니다. 다시 한 시간이 지난 오후 5시쯤 서울 강남에 있는 환전소에서 훔친 달러를 원화로 바꿨습니다. 빈집만 노려 현금과 귀금속을 훔친 빈집털이 일당입니다. 경찰은 지난 24일 CCTV에 찍힌 절도범 두 명과 도주를 도운 남성 한 명을 붙잡았습니다. 이들은 지난 11일부터 19일까지 모두 9곳을 털었습니다. 하루에 한 곳꼴로 4억 원 상당의 현금 등을 챙겼습니다. 현관이 상대적으로 허술한 오래된 아파트를 노려 쇠 지뢰와 드라이버로 문을 뜯었습니다. 문을 부수기 전엔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초인종에 응답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럴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귀찮아서 초인종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나 자고 있을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갑자기 범인들과 맞닥뜨린다면 뭐 살인, 강도, 강간 등 추가 강력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했습니다. 미처 현금으로 바꾸지 못한 금품은 한 야산에 묻어뒀습니다. 경찰은 처분하지 못한 현금과 금품을 회수하고 일당 3명을 모두 구속했습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